신실하신 나의 참친구 내게 찾아 찬송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을 때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자녀가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은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마음, 처절한 심정,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임종환은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숨을 거두는 그 가족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오열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산적한 그러한 문제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세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지 않고, 세상 어떤 지식을 자랑해도 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이 설교를 접했을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실 때 하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튿날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이야기와 줄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일곱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불을 꺼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믿음 가지고 오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강조하고는 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찾아오셨을 때에 이 질병을 가지고 병명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몸이 아팠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태가 어떠냐 묻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주님 묻지 않습니다. 출신 묻지 않습니다. 귀족 출신이냐 아니면 어떤 평범한 평민 출신이냐 주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은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계시고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들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가나와 가버나움은 이틀길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사막을 가로질러 넘어가야 합니다. 이틀길을 꼬박 걸어야 됩니다. 대단히 이곳은 폭염이 내리쬐이고 사막은 지옥입니다. 한 시간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30분도 걷기가 힘듭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떼들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곳에 왔습니다.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왕의 신하가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50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왕의 신하를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지 않고
왕의 신하는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너 아들이 어떤 상태냐, 병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약은 어떤 것을 썼느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현대의학은 어느 병원을 가든지 세계 권위자 박사를 할지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게 되면 먼저 진료부터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환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세인지도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것이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성경 강좌기를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사람은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 했는데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눈에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간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했으니 오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오늘 시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 자리에 모든 악한 영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국교회에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우상사단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오늘 귀신의 영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분명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을 통하여 귀신은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잡혔던 모든 우상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성령이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이 시대는 분명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합니다.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분명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나이다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께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 내게 임하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민족에게 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강단의 하나님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했는데 강단의 말씀의 불이 타올려야 됩니다. 이 민족 한국교회가 말씀의 불이 타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민족에 사는 것은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놀라운 경제혁명이 일어났고 정치가 안정되며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화 첫 번째 그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신앙인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나요? 반드시 말씀합니다.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했습니다. 오늘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내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히 우리 가정이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주여 이 축복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왕의 신하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왕의 신하라 말은 세상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도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틀 길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래만 했습니다. 우린 때때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린 때때로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가는데 우린 오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린 분명한 것은 우린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왕의 신하의 모습은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내가 기도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세상 전문질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고 왔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계속됩니까? 죄 때문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려고.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지금 오늘 시간도 끝나는 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야. 반드시 너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면 내가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믿음의 시련에 우리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내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환난 중에 참아왔습니다. 이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의 힘쓰라 했으니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바로 야고보 소장 17절 말씀대로 고난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에 닫혀버렸던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비를 오지 않게 하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오늘 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오늘 기도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그 말씀입니다. 너에게 불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살까? 내게는 불시험이 와 있는데 성경 말씀합니다.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내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참 무던히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축복의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 아들은 사망 가운데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단계였는지 모릅니다.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주님 앞에 이틀길 걸어서 올 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내 아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내 아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오늘 영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린 다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죽어가는 한국교회에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를 믿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따라하세요. 인내의 믿음을 가지자. 따라하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리켜 긍정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마 이 사람 모든 부모님은 똑같습니다.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자녀가 귀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길 걸어갈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탄식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분 만나면 내 아들 다시 살아나, 내 아들 다시 살려낼 수 있어. 이것은 소망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소망의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디까지 갑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1은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으니, 천국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랑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말해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반드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어떤 절망하는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 시간 절망의 생각이 변하여 소망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십시오.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며칠을 기도했던 그 하는 시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말했습니다. 구한다는 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자녀 문제, 부부 사이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만났을 때 무엇이니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시간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책임제입니다. 위기가 왔다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온 가족이 있습니까? 반드시 말씀드린 축복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여는 바람이 불 때일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은 파도가 칠 때에 윈드서핑을 탑니다. 돛단배는 바람이 있어야 갑니다. 내게 환란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일곱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의 믿음.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온 성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은 순종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내가 상상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겼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살아온 성들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머리만 커져 있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현상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뱅이던 자를 일으킬 때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라는 것입니다. 상체는 장인입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고 말하는 것도 정상이고 어른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반신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모습은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습니다. 들었으라고 말합니다. 물이 언덕에 흘러 넘쳤다고 했습니다. 물살이 대단히 가파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서 요단강 밟으라. 발을 들여놓은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져 버리고 언덕에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그 속에 넣었다 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밟으면 요단강 갈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럼 반드시 갈라주시는 분은,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멈추게 합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맹하노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환란의 물이 끊어질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전설 속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소설 속에 누가 지어낸 가공인물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만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도 주셨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내미셨고 지금까지 제 개인 목회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한 분, 그 한 분만 계시니까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분이 다 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일곱 번째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하세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이 사람 왕의 신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당시에 최고의 명약이라는 명약은 다 찾아서 써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명이라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 아들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가나를 향해서 이틀 길을 걸어온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 주십시오.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함께 하시면 민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명문가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 자녀 주님께 맡겨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이 어떤 것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것에 성공했달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생 마지막 목표가 예수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린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교회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부흥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교회가 잘 되어야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국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예국하지 말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교회가 건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을 하세요.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경제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귀한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